여기는 동서울터미널 앞인데요. 오늘은 여기서 광장도까지 거꾸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. 이 시간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책을 나오는 시간대예요. 앞에 보이는 건물은 테크노마트 건물이고요.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. 저녁이 아주 예쁘네요. 거리가. 항상 걷지만 올 때마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한강을 끼고 살고 있다는 게 그럴 때 참 좋아요. 여기가 전망이 좋아서 찍어봤습니다. 앞에 보이는 다리는 잠실대교예요. 그리고 쭉 옆으로 가면 서울 아산병원이 보이고요. 확대해 볼까요? 감사합니다. 좀 옆으로 쭉 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롯데타워가 보입니다. 그리고 잠실 철교가 보입니다. 요 앞에 보이는 식물은 화이트 제스민이라는 식물입니다. 밤에 빛을 받아서 하얗게 보입니다.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밤에도. 인간의 뇌에는 변형기란 게 있는데요. 인간의 감정, 감성 이런 것을 발현하는 곳입니다. 이것은 원시뇌라고도 하는데 이미 인간이 인류 문명이 진화하기 전에 다 형성된 것이죠. 그래서 인류면 누구든 공통적으로 이 생명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. 식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고 생명을 사랑하고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발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하죠. 근데 이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. 지금 생명을 경시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.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권 차원에서 방치해야 될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여기는 데크가 있는 건 휴게 공간인데 바다가 힘드신 분들은 좀 쉬었다 가시고 사색도 하고 그런 장소입니다. 교광 밑에는 태양전지를 붙여놨어요.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녹지를 훼손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짝투리 공간에다 설치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고 이거 이 전기로 도시를 돌리지는 못하지만 어떤 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기를 공급할 수는 있겠죠. 지금 보시는 식물이 대표적인 생태교란종인데 나무 지피식물 모두 고사시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렸더니 오늘 구청에서 이 식물 밑둥을 다 잘라서 고사시켰네요. 아주 잘하는 행정입니다. 앞으로도 관리를 좀 잘해서 고유 식생들을 좀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. 강변역에서 광장동 쪽으로 이제 걸어가는 길인데 여기 이제 테크가 설치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강변도 이렇게 보이고 밑으로 내려다 보이고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. 이 동네에서는 여기가 제일 명소라고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많지 않네요. 요새 왜 그럴까요?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적죠? 피곤하셔서 그런가? 잠깐이라도 이렇게 걸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. 저녁 드시고 나서. 사실 저는 뭐 어둠의 자식은 아니라서 밤에 나오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낮에 푸른 녹색 식물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.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일부러 왔어요. 제가 잠을 잘못 자서 허리가 한 이틀 아팠어요. 근데 나와서 이렇게 걸으니까
통증이 많이 사라졌네요. 아, 역시 운동이 좋다 또 느끼네요. 광진구는 다리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 밑에 공간들을 그렇게 활용해서 쉼터를 만들어놨어요. 이건 좋은 것 같아요. 그거 왜 좋냐면 비가 오게 되면 비를 피할 곳이 많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런 교각 밑 공간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제일 좋아하는 광진교 녹색다리인데 조경이 잘 돼 있죠. 불도 녹색으로 싹 달아났네. 아주 예쁩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앞으로 쭉 오면 체육시설이 있어요. 요 교각을 활용해서 교각 밑으로 그 체육시설을 뒀습니다. 비와도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. 여기 오면 참 좋습니다. 아, 이제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저녁을 먹어야겠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. 뭘 먹어야 될지. 여러분도 가끔 그러시죠? 자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 또 뵙죠.